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송광선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송광선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광선 송. 56세 남성의 가그력상 좌측 신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우하복부 통증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초음파상 소장 내강 확장이 관찰되고 여기에 관상의 구조물이 충수인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초음파를 보니까 여기 말단 해장에 내강이 확장되어 있습니다만 백비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지적한 부분은 아펜딕스가 아니고 이렇게 말단 해장 부위입니다. 말단 해장 부위고 그리고 충수는 소아스머스 퍼마진과 터미널 일리움의 사이에 여기 튜블라 스트럭처가 있는데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이건 앞에가 아닙니다. 그리고 터미널 일리움 직경이 1.9cm로 조금 확장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좌하복부에 확장된 일리움도 관찰이 됩니다. 소장 내강 확장 보이는 일리옷으로 추정이 되고 포시된 아펜딕스는 충수가 아니고 소장 내용물을 고액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앞으로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아펜딕스인데 아펜딕스가 아니고 요 터미나 소장의 요 내강 내용물입니다. 여기 소아스머스 퍼마진 터미널 일리움의 포스테리얼 안테리얼 여기 이쪽에 스몰 바울입니다. 스몰 바울 안에 내용물을 아펜딕스로 포시했습니다. 그러면 아펜딕스가 어디 있냐? 소아스머스 퍼마진 터미널 일리움 포스테리얼 사이에 여기 튜블라 스트럭처 보이죠? 이쪽이 아펜딕스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펜딕스가 지나갑니다. 터미널 일리움이 딜라테이션이 보입니다. 다음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터미널 일리움 1.9cm로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아스머스 퍼마지 여기 아펜딕스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입니다. 터미널 일리움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일리움이 딜라테이션 때문에 통증이 있는 칼라도프의 헬류시는 이거는 아티팩트입니다. 칼라의 내용, 터미널 내용물이 이렇게 아티팩트로 생기고 있습니다. 헬류시노가 아닙니다. 칼라 신호는 아티팩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스몰 바울이 일리오스가 되어 있습니다.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점 다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스몰 바울의 터미널 일리아이티스하고 스몰 바울의 일리오스가 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인종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스캠프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이 USB를 추천합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예설 USB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용홍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동영상 강좌 USB인데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까지 부인과 초음파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이 두 개의 USB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80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서서요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6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합니다. 지금 5분이 등록되어 있고 1분이 지금 등록 자리가 비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